대표님 좀 수심에 가득 차 보이세요. 왜 날씨가 좀 이래서 그런가? 돼지 생각도 나고. 김사장님 뭐 하고 있어요 이제? 마지막에 제가 그 남은 일 때문에 연락드렸을 때 그 변호인단 꾸려가지고 고소 준비하신다고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대표님 왜 웃었어요? 아니요. 어, 이게 무슨 일이야? 이 돈가스 보고 왜 웃으세요? 아니, 우는 건 아니고 그냥 네. 그냥 누가 생각이 좀 나네요. 누가 갑자기 생각이 나죠? 그 돼지도 돼지를 먹었는데. 그쵸? 그 돼지도 참 좋아했죠, 돈가스를. 생각이 나네. 요즘 잘 지내나, 그 돼지. 아, 그래도 그렇게 노예 근성 있고 일하는 애 없었는데, 그죠? 아, 식사하시죠. 네, 식사하시죠. 네. 뭐야? 저 서대표 아니야? 뭐하고 있는 거야? 왜 들고 있어? 어, 대표님! 뭐 하고 계세요? 대표님 안녕하세요. 아니 또 돼지 보니까 누가 좀 생각이 나네요. 잘 지내나 연락 한 통 없어요. 어, 진짜 우신 거 아니에요? 아, 어, 진짜 우셨네. 아니. 돼지 같은 새끼 때문에 우진 않아요. 저 상남자거든요. 아, 뭐 일단 뭐 가시죠. 아, 뭐 이런 데서 우고 계시면 어떡해요. 울고 아유 우게 왜 울어요 그거? 아유 그런 거 같다가 돼지 같은 새끼 진짜. 아, 걔 진짜 돼지고기 진짜 좋아했었는데. 아 돼지고기를? 어 왜요 왜? 현태야 잘 지내지? 나는 잘 지내. 요즘 연락 한 통 없더라. 요즘 다른 회사 알아보고 있니? 실업급여 달달하지? 나는 요새 힘들어. 아니 갑자기 영상 편지를. 아니 근데 또 적어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. 가시죠. 네. 우리 현태가 이런 거 많이 좋아했는데. 노래방. 아. 우리 현태랑 첫 회식했던 곳이에요. 아, 그래요? 아. 현태가 여기 좋아했었는데 많이. 차옵니다. 그럴 때마다 제가 맨날 한 소리씩 했죠. 뭐라고?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일에만 집중하라고. 그게 커리어를 쌓는 거고 제가 그렇게 커리어 관리 해줬거든요. 그럼 대표님 저 가보겠습니다. 네 대표님. 네. 조심히 가시고. 네, 네, 하나 뵙겠습니다. 그 길거리에서 울지 마시고. 아이 저 그런 거 우는 사람 아닙니다. 네 들어가세요. 네, 조심히 가세요. 네네. 네. 네 고생하셨습니다. 네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아, 현태야. 뭐 보는 거? 현태가 같이 난 가라오케 진짜 좋아했었는데. 잘 지내나 모르겠네. 같이 난 건데. 아,
아, 대표님 오셨어요? 안녕하세요. 뭐 업무 중이신가 봐요? 아니, 그건 아니고 그 김사님이 나가셔서 네. 새로운 직원들 좀 찾으려고 좀 아, 이력서 좀 보고 있었습니다. 좀 괜찮은 사람 좀 있나요? 아니, 뭐 그 이 두 분인데 고민이에요. 두 분을 최종 면접까지 올렸거든요. 네네. 근데 어떤 분으로 해야 될지 누가 나간 것 같아요? 아, 한번 볼게요. 와, 이분은 뭐 저희 텍사스 시가 어디에 있는 거죠? 저기 강원도 쪽인가? 강남 밑에일걸요? 강남 밑에? 네네. 서울시 강남구 텍사스 시? 네. 아, 도지길. 아, 도지, 도지. 어. 와, 별걸 다 하네요. 어, 이건 뭐야? 놀티어 골드. 근데 이분이 좀 낡은 것 같아요. 정확히 이분입니다. 뭐 면접을 봐야겠지만 이분이 나은 것 같은 게 사실 너무 스펙이 화려하신 분들을 뽑으면은 또 좋은 곳으로 이직하거든요. 저는 그런 분은 원치 않아요. 딱 저희 회사 사정에 맞게 오래 다니실 분. 아, 근데 갭 차이가 뭐 스타트업의 현실이죠. 이분은 뭐 학벌 뒤지는데. 학벌 좋은 사람들은 좋은 데 간 이직한다니까요. 이런 사람 뽑아야 돼, 이런 사람. 여기 좋은 데 아니에요? 아이, 스타트업이잖아요. 어, 그러니까 노예가 필요하다? 그쵸. 그러니까 말려드는 개가 필요하다? 그쵸. 진돗개가 필요해, 진돗개가. 아, 이 친구 마음에 드는데 면접 보고 싶은데. 클라이언트도 한 분이 변호사세요. 네. 저번에 저기 저 지방법원 앞에서 만났는데 지금 고소 준비 중이라고. 누굴요? 그 현태 씨가 그 안영사장님 대표님. 저를요? 네, 고소 준비 중이라고. 씨가 뭘 잘했다고. 공갈, 고소. 협박. 뭐 성폭행과 성폭행도 하셨다고 그러던데. 제가 김 이사님을요? 네. 어, 영상 편지 하나 보내시죠. 뭐 현태 안녕. 잘 지내지? 너가 떠나간 지도 벌써 3주가 지났네. 어, 실업급여 잘 받았으면 좋겠다. 요즘 실업급여 축소안에 폐지안에 말이 많던데 정말 축소되는 게 난 맞다고 봐. 부정수급은 아니었지만 좋은 데 취업하고 이직해가지고 행복하길 바래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그 자기소개해 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지원하게 된 27살 최승규라고 합니다. 네. 그럼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. 네. 금요일 저녁에 네. 상사가 무리한 야근을 시켰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뭐 그런 것도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고 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네, 마무리할 생각입니다. 좋은 답변이군요. 아, 그러면 뭐 갑자기 회식하자고 하면은 상사가 회식하자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네, 그럴 때는 뭐 어, 너무 좋습니다. 전 회식 저랑 잘 맞습니다. 아, 그래, 술 좋아하세요? 좋아합니다. 오케이. 어, 지금 보니까 해병대 나오셨네? 네, 그렇습니다. 해병대 몇 개예요? 네, 저 1238기입니다. 아, 그래? 1184기인데. 어? 필! 아, 뭐, 우리 뭐, 편하게, 편하게. 앉아. 네. 편히 앉으시고. 뭐, 같은 해병대라고 뭐, 플러스 이러고 뭐, 그런, 우리 그런 회사 아닙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그냥 성실하게, 공정하게 볼 거니까, 그렇게 하시고. 아하. 아니, 뭐, 대학 졸업하셨고. 어, 롤티어 골드? 그렇습니다. 언제 골드 나셨대? 초등학교 3학년 때 달았습니다. 오, 좋네. 오, 피파 온라인 손흥민 7카? 예. 김병지 8칸데 씨. 좋겠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어, 그 승규 씨 가족 관계 어떻게 되세요? 누나 있으세요? 저 형만 있습니다. 여동생도 없으시고? 형만 있습니다. 뭐 여자친구는 있으세요? 여자 여사친들이 정말 많습니다. 오, 그래? 뭐 합격 오케이 95점. 그러면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세요? 저 오늘부터 바로 가능합니다. 내일부터 일하시는 거 괜찮으신 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네, 오케이 합격. 그러면 아까 회식 괜찮다 하셨는데 오늘 회식 어떠세요? 어, 전 무조건 가능입니다. 친구들 부르는 것도 괜찮아요? 친구들이요? 제가 살게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뭐, 아, 오케이.
아 혹시 뭐 그렇다고 내가 뽑고 뭐 이런 사람 아닙니다.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. 예. 오케이 나이스해. 이렇게 그 페민도 VIP 받으셨고 롤티어 골드에다가 지금 손흥민 7카 해병대 저희가 찾던 인재입니다. 네,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네, 지금 시간도 시간인데 바로 회식 가실까요? 네. 대표님. 네. 16시 여자만 뽑은 거 아니죠? 아, 제가 뭐 해병대라잖아요. 해병대니까 뽑은 거지 뭐. 아니 뭐 가시죠. 저도요? 네, 같이 가셔야지. 우리 오늘 파티야 파티. 네. 어차피 순수 3결이라서 한 단 자른 다음에 새로 뽑으면 돼요. 뭐 그때면 되죠? 네네네. 가시죠. 가시죠. 네. 승규 씨. 어제 말씀드렸던 통계자료랑 사업계획서 보냈어요? 저 CC 걸어가지고 팔로우업 좀 해주세요. 대답이 없어. 승규씨? 승규씨? 예, 저 지금 그 휴식 시간 중이에요. 아니, 그 휴식 시간 뭔 소리 하는 거야? 휴식 시간을 왜 승규씨가 정해요? 아, 그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그 근로기준법 보면은 제 54조 8시간 근무 시간 기준 1시간 이상 휴게 시간을 갖고 뭐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요. 아 그래요. 똘똘하시네요. 너네 엄마 청바지 입다가 하반신 마비. 자꾸 쳐다보는 거야. 씨. 오늘 그 뭐냐 그 클라이언트들 오겠는데. 네. 중요하신 네. 분이에요.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네요. 안돼. 아까 전화해가지고 승규 씨한테 하라고 했어요. 다 해봤을 거예요. 아 그래요? 아 오늘 근데 진짜 중요한 네. 클라이언트여가지고 잘 되면 이거 진짜 대박 나는 거거든요. 대기업들이랑 협업하는 거고. 승규 씨. 아 오셨어요? 아니 지금 휴게 시간이에요?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. 아니 오늘 중요한 고객 온다 해가지고 정리하라 했더니 이게 뭐예요? 아, 아까 뭐 전화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? 전화했잖아요 오전에. 그래가지고 하겠다 해가지고 정리한 거예요 이게? 어 아까 이거 뭐 다 분명히 정리했는데 이거 바람이 어디서. 아 에어컨 여기 있었구나. 아니 핑계를 대지 말고 진짜 했어요? 예 했었어요. 근데 이게 뭐야? 이게 어디서 나타나? 아 아니, 오늘 중요한 사람도 온다 그랬잖아요. 예 만만해요 내가?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거지? 분명히 여기다가 이렇게 한 이렇게 정리해놨었는데 에어컨 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아 재밌네. 재밌어. 아, 이런 거라도 올려놨어야 되는데. 하, 이게 이렇게 됐구나. 바람이 참. 에어컨 좋네요, 이거. 여보세요? 어, 엄마. 어, 너 회사랑 너무 잘 맞아. 나, 씨발. 어. 내가 잘못 봤어. 일론 머스크 뽑았어야 되는데. 아니, 이게 아까 핑계 들으셨죠? 이게 말이야, 방구요. 아니 해병대 나왔는데 왜 이러지? 해군인가? 아무튼 제가 오늘은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지만 다음부터는 아주 따끔하게 해가지고 아주 빠따도 치고 아주 제가 나중에 한 번만 더 그래봐요. 제가 빠따도 치고 아주 무서운 모습 보여줄 거예요. 오늘은 제가 이렇게 웃고 넘어갑니다. 하, 나 같은 리더 진짜 존나 카리스마 있어. 진짜로 너무 멋있어. 이게 리더인가? 나중에 이런 모습 보일 때는? 죄인턴 여기 앉아. 무릎 꿇어.
존나 멋있는데? 젠턴, 벽 보고 서 있어. 엉덩이 내밀고 피하면 다칩니다. 한 대당 100만 원. 영카 좋았어. 어, 대표님 뭐 하고 계세요? 저 무슨 일 있으세요? 아니 좀 힘드네요. 네, 아니 MGMG 이제 TV로만 들어봤지. 네. 이렇게 실제로 제가 겪어보니까 네. 감당이 안 돼요. 아, 사실 김 이사님이랑은 콩짱이 어느 정도 잘 맞았는데 아니 맨날 칼퇴해요. 요즘 일 많아가지고 네. 저도 맨날 야근하고 이러는데 저 봐. 안 되겠네 이거 진짜. 어, 이제는 내가 한 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아니 근데 이거 좀 아니에요. 제가 생각한 거 내가 대표잖아요. 그죠. 대표인데 이런 거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. 한마디 해야죠 이런 거. 씨발 내가 진짜 만만하지 진짜. 아주. 아니 내가 진짜 이거 해야 되겠어. 내가 대표인데 이거 좀, 진짜 좀 아닌 거 같아. 승규 씨. 네 왜요? 퇴근해? 퇴근해? 네 갈라고요. 아 그 네, 조심히 가시고. 네 먼저 갈게요. 네. 네. 오늘도 고생하셨어요. 네 들어가세요. 예. 네. 네. 아, 저 대표님 뭐 한마디 하신다면서 왜 그냥 나오세요? 저 혹시 몸 좋아서 쪼신 거 아니에요? 아니 뭔 소리예요. 그냥 막상 얘기하려니까 또 이게 강압적인 것도 아닌 것 같고 쫄았죠? 아 뭘 쫄아요. 아니 그게 아니라 또 아니 또 내가 한번 또 참아야지 뭐 내가 이해하고 그냥 개쫄았네. 이게 맞나? 개쫄았네. 한마디 해요. 지금 나오네. 한마디 해요. 한마디 해요. 갈게요. 네 조심히 가요. 한마디 해요 지금. 아우씨 진짜. 아우씨. 아니 나갔는데 뭐 지금 나갔잖아요 지금. 아 내가 한 번만 더 그래봐. 내가 진짜 다음부터 빠따 친다 진짜로. 아, MG 같은 거 진짜. 네 이쪽. 수고하셨어요. 네 안녕히 계세요. 네 조심히 가요. 네. 아우씨. 아유 병신 진짜. 저 다른 척하지 마시고요. 이럴 때일수록 좀 세게 나가. 한마디 아, 해요. 가만히 좀 있어야죠. 한마디 해야지. 왜 이러고 들어. 한마디 해야지. 어, 왜 갈등을 만들어요. 우리 지금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데. 어 숨 쉬었다. 승규 씨. 네. 그 허 대표님이 1대1로 다이다 했대요. 지금요? 네. 어디서요? 아니 누가 더 잘 먹나. 오늘 회식할 거 내일 회식할 건데 아... 내일 소고기 콜? 네 좋습니다. 아 네네네 누가 더 잘 먹나? 네 알겠습니다. 네. 네 적당히 먹어요. 1인분만. 네. 네 가볼게요. 네 이제 좀 가요 좀. 아 네네네. 솔직히 1대1로 뜨면 이기죠? 그럼요. 저 기수가 훨씬 높은데. 솔직히 뭐 저런 거 근육 같은 거 솔직히 뭔 근육이요 저거? 네. 저 다 스테로이드 맞아가지고 그래요. 그 뭐냐 전에 들어보니까 뭐 대표님 뭐 쿵푸 같은 거 하셨다며. 그럼요. 네. 제가 그 무도 도합 35단이거든요 35단? 네네네. 어떤 무도를? 태권도 7단. 7단? 네. 합기도 12단. 가라데 6단. 나 어릴 적부터 운동을 좋아해가지고. 복싱도 검은 띠라며요. 아 그럼요. 어... 검은 띠죠. 복싱에 띠가 있어요? 그런 걸 뭘 또 따지려고 그러십니까? 다 그렇게 있는 거지. 어떻게 그 자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복싱? 아 이거 뭐 개무섭죠. 네, 사이드 라디오의 뉴페이스가 연결됐습니다. 와! 네, 승규 씨,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뭐, 저는 이제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함께하게 된 27살 최승규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와~
뭐 이제 저희랑 사장님 라디오 함께 하게 됐는데 네. 오늘 첫 촬영 어떠셨어요? 첫 촬영 치고 너무 편안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. 사실 이런 거 해본 적은 없었는데 근데 너무 잘하세요. 그래서? 네, 그래요? 네. 아 감사합니다. 놀랐어요 솔직히. 저 사실 부끄러움도 많고 좀 막 그런 편인데 운동 많이 했죠? 유일한 취미라고 할까요? 예. 네. 뭐 남들보다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냥 네.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멋지십니다. 세제 좀 하세요? 저요? 저는 젓가락 들죠. 제가 이제 대본을 짜긴 하는데 좀 죄송한 게 네. MD 컨셉이잖아요. 승규 씨가 MD스럽지 않아요. 이런 분이 좀 없잖아요 사실. 근데 이게 컨셉이니까 좀 힘드시겠어요? 네? 사실 너무 잘 맞아가지고. 근데 찐 MD세대로서 어떠세요 네. 요즘에? 뭐 그냥 아무거나. 그러니까 이거를 좀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잖아요. 근데 뭐 조 대표님이나 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게 갈라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사실 저희가 고쳐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들은. 아 진짜로. 진짜? 거짓말 아닙니다.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냥 세대감 갈 때는 언제나 네, 언제나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아마 맞아요. 선사 시대 때도 있지 않았을까. 네네. 근데 뭐 여기서는 뭐 제가 대표고 뭐 인턴으로는 나오지만 네. 사실 동네 같은 동네 사는 형 동생이거든요. 그쵸. 네. 또 형 동생이 뭐야 그냥 거의 뭐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여가지고 이렇게 맞아. 감사하게도 이렇게 촬영해 해주셨네요. 저희가 너무 황송하죠. 네. 네. 저도 많이 배워가고 왕아 나 말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나? 당황스럽네. 친구라고 하길래 네, 정말 좋아하는 형이고 심지어 부모님끼리도 인연이 있기도 하고 맞아. 네 정말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승규야 근데 내가 같이 하자 했을 때 어땠어? 처음에 형은 이쪽 내가 볼 때 이쪽에 있어서는 뭐 사업이나 뭐 이것도 스타트업이지만 그냥 이쪽에 있어서 형이 도와달라고 하면 일단 불안해 좀. 아, 좀 뭘 시킬까? 왜 시킬까 또? 저번에도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막 괜히 또 이상한 거 시키는 거 아니야? 막 그때도 뭐 있었지? 하면서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걸 시키려고 하더라고. 처음에 나 또 많이 가리고 부끄럼도 많고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조 대표님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그냥 사람들이 워낙 편하다 보니까 뭐 좋은 환경에서 촬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. 어떻게 보면은 승규 씨한테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저희 이번 시즌에 중국인 틱톡커도 섭외 완료됐죠. 네. 누가 압니까 또 그 중국인 틱톡커가 많이 들어와서 섭외할지 네. 스카우트 할지 어떻게 알아요? 바로 넘어가야지 그럼. 아 환승을 하겠다? 아 이거 농담이고 네. 괜찮아 너 환승 전문가잖아. 환승하는 거야. 아무튼 오늘 하루 찍어봤는데 어땠어? 오늘 거의 뭐 하루 종일 찍은 것 같은데. 진짜 오래 찍었어요 오늘. 네. 네. 근데 일단 피곤한 게 하나도 없고 이상하게 뭐 밥도 잘 먹었고 커피도 마시고 그냥 뭐 밖에서 다른 일 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나을 것 같아. 그러면 시즌 2를 이제 너와 함께 시작을 했는데 언제까지 내가 너랑 할 수 있어? 형이 나랑? 뭐 제가 말했잖아요 롤러코스터예요. 롤러코스터 왜 나올 수 있어? 진짜 사람들 오해하면 어떡해? 진짠 줄 알고. 아 근데 솔직히 조 대표님 아시겠지만 제가 아니라 아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. 아무튼 또 엄청난 분이시니까 또 여기 잘 지내시죠? 여러분들 잘 지내지? 야 저런 사람 모릅니다. 그냥 둘이 맞자가만 뜨세요. 아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다 말씀드릴게요 진짜로. 아 그래. 아무튼 뭐 앞으로 하고 싶은 컨셉이나 이런 거 있어? 그냥 뭐 지금 정해진 컨셉이 MG잖아요. 그냥 그거에 맞게 하고 싶어요 저는. 그게 좀 잘 어울리는 거 같고 또 요즘 또 뜨고 있는 거기도 하고. 조 대표님이 워낙 편집을 잘 해주시니까. 사실 1편 다 보고 왔거든요. 아 솔직히 좀 민망합니다. 제가 좀 스킬이 딸려서 또 시간도 솔직히 많이 없었어요.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본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
편집을 좀 그지 감독으로서 편집이 좀 그지 같지 않나 해가지고. 아, 저는 아닙니다. 이제 제가 에피소드 2에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어쨌든 공부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다 찾아봤어요. 다 찾아봤는데 제일 좋았던 점이 뭐였냐면은 이제 뭐 제가 뭐 샤워를 한다던가 뭐 설거지를 한다던가 뭐 무슨 일을 할 거 아니에요. 하고 있을 때 굳이 영상을 보지 않아도 이제 이어폰 끼고 그냥 핸드폰만 딱 틀어놓으면은 되게 그냥 진짜 차에서 듣는 라디오처럼 듣기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그런 얘기. 오디오는 괜찮은데 영상은 그지 같다. 아. 아니 그런 건 아닌데. 뭐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죠. 맞아요. 뭐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, 그런 장점이 있었다라는. 그러면 너가 뽑은 최고의 신 시즌1에서 기억이 남는 장면. 제가 뽑은 최고의 신은 아무래도 그 세차장에 아, 갔을 때네 그 그 김이사님. 맞죠. 김이사님이 허 대표님께 물 뿌리는 장면이 있어요. 아, 그 장면 정말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. 아, 너무 시원했어요. 아니, 주변에 원한 가진 사람들이 많네요. 아, 근데 다들 그 얘기예요. 아, 진짜 통쾌하고 좋았습니다. 반대로 정말 못 만들었다. 뭐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뭐 특별히 못 만든 게 아, 다 비슷비슷하게 못 만들었다. 다 워스트였다. 네. 아니 농담이에요. 진짜 시즌2 이제 승씨도 들어왔으니까는 좀 더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한번 짜면서 있게 저희가 주로 소상공인분들을 많이 대해요. 네. 또 이제 몇몇 정치인분들하고 인터뷰가 끝났는데 내년에 지금 선거 있잖아요. 그래서 그분들이 영상 올리지 말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. 그 시청자들한테 인사 좀 하자. 인사 좀 하자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아유 다시 안녕하세요. 저기 들어가세요. 네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새로 촬영 같이 하게 된 최승규라고 하고요. 영상의 취지가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도 있고 저희 채널도 이제 발전시키는 게 목표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지만 저희 많이 성장할 거니까 지켜봐 주시고 지나가다 보면 아는 척도 좀 해주시고 아니 모른 척 해주세요. 네. 모른 척 해주세요. 아직 방송 나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네. 어쨌든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네.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근데 진짜 미남이시다. 네. 아유, 아닙니다. 주변에 미남들밖에 없네. 대표님도 미남이고 승규 씨도 미남이고 김이사님도 미남. 요즘에 살 많이 빠지셨다고. 아 이사님이요? 살 많이 빠졌어요. 조만간 한번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. 재밌을 것 같아요. 김이사님 살 많이 빠졌어요.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. 부른다고 와요? 돈 줘야죠. 아 사기. 일당 줘야 오죠. 현태야 보고 싶다. 제가 공략 하나 걸면은 구독자 5,000명 되면은 이게 우통 까겠습니다. 아. 잘 부탁드리고 승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승규가 저나 뭐 승규와 똑같지만 좀 과장하고 좀 오버하는 것도 다 연기니까 좋은 모습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승규 화이팅! 화이팅! 네, 예, 고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